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이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히 창대한 은총의 비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점점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학평론가이시고 그리고 덕성여대 국문학 교수이신 김우종 교수가 수필집에서 얼룩의 미학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얼룩의 미학.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지론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결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김우중 교수는 얼룩의 미학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그분은 이것을 미완성의 미학 혹은 결점의 미학 이런 말로 묘사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완벽한 사람보다는 이게 허점도 좀 있고 혹은 결점도 좀 있고 혹은 단점도 좀 있어야 인간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미덕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약점을 때로는 공격도 하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한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우중 교수는 완벽한 사람보다는 하나의 결점이 있어야 더 친근감이 있고 혹은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클로즈업 해보면 이런 이 단점을 꼭 치부만을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한 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난 밤에 얼마나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 모진 시련 속에서 국가가 환하게 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우한질고를 만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서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그 인생을 참 초라하게 그렇게 마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모든 삶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각자가 다 다른 사고방식이나 혹은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삶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어떤 이는 경제적인 침체, 어떤 이는 혹은 건강에 치명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총의 손길로 품어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손, 능력의 손으로 혹은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환난이 축복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으로 솟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아까도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약한, 이 고약한 이 아주 악질적인 특성이 있어서 우리 인간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아주 고약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속죄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자비의 손길로 모든 죄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5절의 말씀에 보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녕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심히 창대한 비결의 그 은총의 비결을 말씀했는데 바로 그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종합적인 표현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주시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구약적 용어와 신약적 용어가 있습니다. 구약적 용어를 보게 되면 아타르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인데 이 아타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제물로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제물로 바치다. 그리고 구약적인 또 다른 용어는 기도라는 말은 파랄이라는 말인데 이 파랄이라는 말은 구하다 그 말입니다. 구하다. 이 구약적인 용어의 말씀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듯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온 영혼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아름답게 상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볼 때에 기도라는 말은 유코마이라는 말입니다. I hope. 이건 뭐예요? 희망 혹은 열망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죠. 여러분에게 꿈이 있죠.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의 용어는 유케라는 말인데 이 유케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 want, 간청하다 그 말이에요. 간청.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뭘 부탁하지요. 근데 친구가 때로는 잘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친구가 거절한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간청이라는 건 뭡니까? 간청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권하고 세 번 말하고 그래도 안 들어주면 심지어는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라도 예?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그 친구에게 애원하는 거죠. 애원.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서 그죠? 측은히 여겨서 애틋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죠. I hope, 유케. 이런 것을 보면 기도에 대한 신구약의 고전적 정의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간청하고 열정적으로 구하고 열정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기도라는 용어로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2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도를 향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한 형태이며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적 행위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요 요청인 것입니다. A.B. 심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예요. 건강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응? 때로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열망하지만 내 몸에 병이 와요.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이 엄습해 옵니다.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게서는 물질이 멀어집니다. 가난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건강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병들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만년 살기를 원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물질이 내게서 다 떠나가고 내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가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적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여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럴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루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복지를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란서의 작가인 빅톨 위고는 사랑에 지나친 법이 없듯이 기도에는 지나친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지름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약한 자가 강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며 무능한 자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지내신 루즈벨트는 그는 장애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 이래 최초로 네 번의 대통령이 되는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에요.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기도하는 어머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야말로 미국을 지탱케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예수님처럼 열심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사이렌을 울린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119 사이렌을 하면서 119 구급대 차가 지나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모든 차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모든 차들이 비켜줘요. 왜? 위급하니까. 먼저 가라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요. 응? 아멘해요. 그 하나님이 천군 천사에게 명하십니다. 여봐라! 저 눈물의 기도가 어디서 들리느냐? 그때 천군 천사가, 예!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 그럼 대한민국 땅 어디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느냐? 예! 가난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아주 특사로 파견해서 그의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 내용을 적어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 서울에서 그것도 가난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호소하고 있나이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그래 이 사형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애원하여 기도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됐어요. 임금님이 나왔습니다. 여봐라! 저놈의 죄목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목을 읽습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 죄를 지었는데 참회하느냐? 전하, 살려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 제가 일평생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자비가 없다.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이다. 전하, 살려주옵소서. 저에게는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고 저에게는 측은이 여기는 처자식들이 싸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평생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고백적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더니 임금님의 마음이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측은지심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방법을 제시하겠다. 내가 너에게 사형을 집행할 터인데 너가 다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는 방법을 제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죽는 방법 네 말대로 내가 처리하겠노라. 전하, 그리하시겠소옵나이까? 그래, 그리하겠다. 전하, 그러면 제가 죽을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방법대로 집행을 하시겠나이까? 그래, 내가 죽을 방법을 말하면 내가 오늘 이 만조백관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하마. 죽을 방법을 말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집행하리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니놈, 어서 죽을 방법을 말하라. 전하,
늙어 죽게 하옵소서. 아멘이요. 이 사형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이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 인간으로 능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마치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의 말씀처럼 평안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에 보니 또 청결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그 창대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 청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청결은 바로 경건 생활을 의미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해 보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결.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보면요, 한강수를 보거나 혹은 냇가를 보거나 요 청계천 있잖아요. 이 물을 보면 수질 검사를 이렇게 하면 등급이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1급수, 2급수, 혹은 3급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얼마나 이 물이 청결한가? 얼마나 이 물이 깨끗한가? 그래서 사람이 먹어도 전혀 흠이 될 수 없는 아주 맑은 물, 아주 청량한 맑은 물. 그게 1급수예요. 그게 물고기도 이렇게 보면요. 1급수에서 그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있지요. 예? 예.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1급수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혹은 2급수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3급수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이게 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다 이렇게 물이 분류가 됩니다. 뉴 아메리카 스탠드 바이블에서는 여기서 이 청결을 퓨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퓨어. 형용사로서 이 말은 순수한 혹은 고결한 또는 깨끗한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퓨어. 다시 말하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고결한 마음, 혹은 순수한 마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고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결의 반대는 뭡니까? 불결, 혹은 오염, 혹은 혼탁, 그 말이죠. 여러분, 불결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같아요. 아,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거든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럼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옛날이에요? 벌써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술 먹고 이 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보면 술 먹은 사람들이 길에서 뭐 해요? 뭐 해요? 청결해요? 불결해요? 어렸을 때의 제 눈에 비친 그 술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불결해요. 막 그냥 막 아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거든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뭐 이렇게 일하고 모처럼 친구 만나서 술을 시큰 먹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보니 부인이 이렇게 자고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자고 거기서 욱 해가지고 부인에게 아이들에게 그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칭찬받을 일이요? 욕받을 일이요? 여기서 혹시 과거에 그랬던 분 계십니까? 아, 많대.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술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봇대 보면 뭐 넣어요? 제가 어릴 때에는 그 전봇대가 제가 어릴 때예요. 전봇대 같은 데다가 뭘 그려놔요? 뭘 그려놔? 그거 벌써 알잖아. 가위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또 담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위를. 요즘에는 그 그림이 없더라고. 요즘에는. 근데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거든. 안 먹어야 되겠다. 또 막 그냥 싸우고 막 길바닥에 누워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청결의 반대적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청결의 반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결 그리고 오염 그리고 혼탁. 여러분 오염된 물을 먹으면요. 큰일 나죠. 오염된 물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위장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피부에도 아주 좋지 않은 반응들이 뭐냐 즉시로 나타납니다. 건강에 치명적 손상이 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결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몸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는가? 오염된 자가 아닌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 할렐루야! 아, 저는 마음이 불결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결한 저의 마음을 청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청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선적이고 때로는 가식적이고 때로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한강에요. 두 사람이 빠졌어요. 세상전지 청소를 한강 다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거기 이렇게 한강에 매달려가지고 로프로 매달려가지고 거길 작업을 하다가 그만
줄이 끊어져가지고 빠졌어요. 근데 마침 그 한강 다리 위를 운동삼아 걷고 있던 국회의원이 살릴 마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살리기가 쉽습니까? 두 사람이 막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리 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쏜살같이 와가지고 119 구급대원이 그 한강 다리 위에서 점프로다가 내뛰었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이제 두 사람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웬일입니까? 119 구급대원이 청소부를 먼저 건지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측은한 청소부를 먼저 건지지 어떻게 국회의원을 먼저 건집니까? 그랬더니 그 119 구급대원이 하는 말이 물이 썩을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물이 썩을까 봐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러스한 말이지만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큰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번제로. 예? 여러분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번제는요 특별히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손을 들어 그 사람과 짐승의 머리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여기 손을 가져온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그 제물의 목을 자릅니다. 목을 찔러요. 그 목을 잘라요. 그 배를 갈라요. 내장을 끄집어내요. 앞발을 치고 뒷발을 치고 꼬랑지를 잘라내요. 피를 쏟고 그래서 온 그냥 짐승의 몸을 탁 펴서 각을 떠서 그리고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을 치고 배를 갈르고 피를 쏟고 장기름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불태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자기 아들 아니요. 너다 이놈아. 그렇게 말은 못하고 아브라함이 뭐라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묵습니다. 학자들이 그때 이삭의 나이를 약 17으로 봅니다. 여러분 백인들이요 17살이면요 어른이에요. 얼마나 키가 큽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가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묶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가 그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봅니다. 순종의 모형, 순종의 모형. 역시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순수.
할렐루야.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때묻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요, 때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묻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요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일정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레벨에 올라가야 창대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우리 하나님은 거저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님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자 이렇게 모여야 돼요. 아멘. 왜? 믿음이 순수하니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냅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멘 그리고 열심히 내야 돼요. 아멘. 근데 믿음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하려면 더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믿음이 순수하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를 영생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이런 사람을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아멘. 마음이 순수해야 돼. 믿음도 순수할 뿐만 아니고 마음도 순수해야 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마음이 순수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요 한 번은 집회를 가느냐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중간에 쉬고 싶어서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온 음료를 샀어요. 이온 음료를 이렇게 샀는데 제가 돈을 이렇게 주는데 아마 그때 이온 음료가 2,000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5,000원을 줬는데, 자 그러면 그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그 자매 아가씨가 나한테 얼마 줘야 돼요? 3,000원을 줘야 되죠? 네. 근데 나한테 얼마를 주는 거면 8,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줬는데? 5,000원을 줬는데 이 아가씨는 얼마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10,000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에게 3,000원을 주면 되는데 8,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 아, 내가 뭐 달라고 했나, 뭐 내가 뭐 거짓말을 했나,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주고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럼 가면 되잖아. 네?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야 안 가요? 그거 간대잖아. 제가 그 아가씨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 내가 10,000원을 준 게 아니고 내가 아가씨에게 5,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 왜? 5,000원을 더 줬으니까.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어머 그러세요? 고마워요. 사실 고마울 것도 없잖아. 근데 그 아가씨가 나보고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5,000원을 주니까 5,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세요. 내가 이래고 수고하세요. 그래서 뒤돌아서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아가씨가 내 뒤에다 대고 어머 어쩌면 이러더라고. 어쩌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치 참 진실하다. 네? 참 진실하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그랬어요. 아가씨 나 예수님 믿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날 보고 뭐냐면 어쩐지.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있지. 어쩐지 마음에 들어.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순수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순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런 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런 자의 삶에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설교의 말씀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진정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2년도에 2022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심히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 어떠하라? 정직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요. 정직하자. 아멘. 여러분 정직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신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정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이라는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을 아시지요? 콜게이트 치약. 그게 미국에서 생산되는 치약인데요. 오늘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공통된 치약은 바로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치약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치약입니다. 그 이 콜게이트라고 하는 그 설립자의 이름을 붙여서 콜게이트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본래는 이 콜게이트가 영국에서 살았는데 영국에서 가난해서 그 아버지가 다 이민을 미국으로 가서 그래서 미국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콜게이트가 영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에 정착했는데 가난한 그 어린 시절을 겪을 때 마침 그 콜게이트의 삼촌이 그 비누와 치약을 생산하는 그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콜게이트에게 너 삼촌에게 가서 그 비누 만드는 기술과 치약을 생산하는 기술을 배워라 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삼촌의 회사로 갑니다. 그 이제 삼촌이 이제 경영하는 그 이제 공장의 회사에 가는데 거길 가기 위해서 하루는 강을 건너는데 그 조그만 배를 타고서는 강을 건너는데 노를 이렇게 젓는 그 영감님이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소년 한 얼마 된 소년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노를 젓는 할아버지가 얘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제 삼촌네 그 공장에 취직해러 가요. 아 그래? 내가 너를 보니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을 내가 알려주마. 내가 일생 동안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는
이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할아버지가 콜게이트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너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꼭 성수해라. 주일이 되면은 일상의 모든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하나님이 큰 인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금년 2022년도에 주일 성수 첫 번째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드려라. 그러면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에게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하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너는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네가 정직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정직하면 그 정직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니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어떠하라? 정직하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 이 세 가지의 말을 듣고서 삼촌 그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술을 배웁니다. 근데 자,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치약이 예를 들어서 200g. 그러면 꼭 200g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비누가 200g. 그러면 200g이 꼭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콜게이트가 비록 어리지만은 이렇게 그 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약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100을 넣을 것 같으면 95개. 200g 같으면 195g. 뭐 또 뭐가 어떻게 되면 또 조금. 그러니까 이게 콜게이트가 자기 삼촌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삼촌, 수치를 정확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거 아는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말씀대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대답이 영 이게 현찮어. 이게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자, 마지막으로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콜게이트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정말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치약이 바로 그 유명한 콜게이트 치약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아니, 밥을 잡섰나 안 잡섰나 모르겠네. 영 목소리가 영. 여러분은 세상 천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